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단물만 빠는 허기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 학파에서 배출된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내리는 말씀입니다. 말은 좋게 주여주여 하는데 글 쓸 때는 참 아름답게 쓰는데 진짜 결정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다 결정하는 자에게 경고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게시판이나 사이버나 어디다 글 쓸 때 얼마나 믿음이 종처럼 합니까? 그런데 진짜 결정할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결정 하나도 않고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갑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은 가시나무고 그들은 엉겅퀴고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단물만 빤다는 게 뭡니까? 기도는 참 예수님한테 많이 하는데 기도를 냈으면 사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삶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갈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말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말꾼. 말할 땐 참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보면 허당이에요. 아주 허당입니다. 사탄이 조금만 찔러보면 나 죽겠네고 얼른 타협합니다. 그죠? 믿음이 없으면 타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겸손한 복종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어요. 복종이라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척박해서 하란에서 며느리감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엘리에셀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저 처음으로 시집을 간다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간다고 그럴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에? 그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란 말은 복종의 땅이에요. 복종을 해야 가나안 것을 뺏어주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겸손한 복종이라고요. 복종하지 않고 이유가 많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안 줍니다. 예수님과 한 덩어리 되는 거.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단물을 뭐를 빨고 살아갑니까? 그죠? 칭찬받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명예와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했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죠? 자, 오늘 이제 16절 강해로 나갑니다. 이 허기진 인생을 단물로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믿음이 있어서 겸손하게 복종하는 자는 복종도 겸손하게 해야 돼요. 믿음은 겸손한 복종이기 때문에 할 말 다 하고 나서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주의 종에게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죠? 믿기 바랍니다. 응?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제 열매로 안 돼요. 뭐로 알아요 이제? 열매로 아는데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네 가지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포도, 엉겅퀴, 무화과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꼭 뭐라 그러면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시나무예요. 죄를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엉겅퀴예요. 그래도 남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포도예요. 또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죄는 졌지만 무화과가 선악과 나무로서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온전히 뭐 아포톤 카르폰 그죠? 그들의 열매로부터 그죠? 에피그노세스 때 너희가 그들을 알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자식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시원치 않으면 가시나무예요. 왜요? 그 자식도 가시나무 찌르는 방법을 알아서 그 자식도 찔러요. 누구를 찔러요? 예수님을.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지도자는 예수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찌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 슬퍼하면 예수님이 슬퍼합니다. 주의 종이 기쁘면 예수님이 기쁘십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28장 20절입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이 기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기도를 쉽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에? 아포는 뭐뭐로부터 그죠? 로 뭐뭐로 전치사 소유격 돈 정관사 소유격 남성 복수 카르폰 그 열매 열매도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니까 열매들이 많잖아요. 지금 네 가지잖아요.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그 시대 네 가지로 본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에? 그러면 어디냐 이 말이죠. 그냥 세상에는 가시나무 그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여기선 사람 의인화법을 쓴 거예요. 정관사 소유격 남성 복수니까 이 열매가 열매 무슨 열매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시나무 열매를 소유하고 있느냐 포도나무 열매를 소유하고 있느냐 에? 엉겅퀴 열매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열매 봅니다. 카르폰 그죠.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원형은 카르포스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에? 결과가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옆에는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는 다 찌르니까. 에? 에. 원형은 카르포스입니다. 어머니 어근은 아르파조라는 어근의 소리 됐어요. 어머니 어근은 할머니 어근, 하르파전 어머니 어근, 아이로는 할머니 어근입니다. 자, 아이로라는 말은 받들다, 깨닫다, 높이다, 거두다, 끌어올리다, 데리고 가다, 데려가다 라는 어근에 소유됐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는 받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때 영적인 것을 받들 때 종자의 DNA 씨앗이 바뀌어져요. 에? 불순종에서 금방 말씀드렸죠. 믿음은 겸손한 복종이라고. 이유가 많아요. 가시나무는 이유가 많습니다. 엉겅퀴는 아주 이유가 많습니다. 왜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복종이 돼요 안 돼요? 그거 한 번 복종함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간 게 많아요. 믿지 않으니까 안 하잖아요. 알고 지나가는 사람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러죠. 붙들어 놓으라고. 저 사람 안 주더라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열매라는 건 일단 받들고 나면 깨달음을 주세요. 깨닫다 그러니까 그죠? 깨닫고 받드는 거는 이거는 교원 영세 건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깨달았으면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두다. 높여놓고 나면 이제 거둬요, 이제.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끌어올려야 돼요, 열매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환경, 이런 것을 끌어올리고, 응용을 하고, 그래야 저 밑에서 광합성과 뿌리로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서 열매로 가지요. 그래서 내려가다, 데려오다, 그런 어근에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하이레고 마이라는 것으로 갑니다. 자력으로 취하여 가려내다. 아무거나 받들면 안 되잖아요. 에?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캐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 뜻입니다. 그죠? 말씀은 예수님 뜻. 에. 그래서 이 뜻이 보는 사람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영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초등학생한테 대학원생 요구하시지 않아요. 에?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마귀한테 세월 다 뺏겼어요. 청춘 뺏겼어요. 물질 뺏겼어요. 은혜 뺏겼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빈 껍데기만 있으니까 공허하죠. 영이 토실토실해 보세요. 복종으로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자여 가려내다 선택하다. 이건 해야 돼. 왜? 날마다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게 예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아르파조로 갑니다. 아르파조. 아르파조. 이 아르파조는 끌어가다, 잡아가다, 데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서 우리가 막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다 데려다가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도록 몸머를 하다. 이제 열매는 환경을 무시하고 살아가야 열매를 맺어요. 아, 나 뿌리에서 못하겠어. 나 힘들어. 그러면 열매는 없어요. 나 우리 자식 다루기가 힘들어. 그럼 열매는 없어요. 어지간히 말을 안 들어. 그럼 열매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거든. 내가 일단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식들은 다 굴복을 시켜요. 에? 기도하다가 그런 거 느끼는 거예요. 와리 하다가 뭘 와리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옵니다. 이끌어가다 끌어가다. 그래서 빼앗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빼앗는 거예요. 이제 빼앗아가도요. 빼앗는 게 어떤 사람이 빼앗아갔습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유독히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에? 그래서 심리적 영적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심리적 영적 결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받들고 깨닫고 높이고 지도자와의 관계. 예수님한테 대상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에게 충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신이 아니고 대리로 예수님 대리로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하고 말씀을. 에? 그래서 유익, 이득, 과실, 소출, 자녀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이자를 보상으로 받다. 그러면서 심판 날에는 원금만 인정받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구원 획득에 요구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 획득을 요구하는 행위를 열매라고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뭐라고 하죠? 쏘죠. 악한 운명을 내쫓다. 악한 운명이 뭡니까? 고집입니다. 해결하고 해결 못합니다. 아멘하고도 아멘 못합니다. 순종하고 순종 못합니다. 그게 악한 운명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에? 운명이 악해졌는데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의 표현으로서의 행위. 이게 열매예요. 인간들의 마음의 표현으로서의 행위. 그렇게 거칠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칠게 말하시는 분들 뭐라고 그래요? 가시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엉겅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의 표현으로서의 행위. 표현도 하고 행위도 하잖아요. 에? 이걸 열매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아우토 에피그노시스테 너희가 그것으로 알아낼 것이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리란데 직역은 너희가 그들의 그것을 보고서 알아낼 것이다 그럽니다. 원형은 에피그노스입니다. 에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속격, 역격, 대격, 지배전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격이라는 것은 속격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대격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역격이라는 것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에? 간접 목적격 누구누구에게 이게 역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피는 이제 열심성보단 뭐라고 그랬죠? 방향성의 우선을 말하는 거예요. 에? 방향성의 우선. 플러스 기노스코라고 합성어입니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깨닫다. 이런 속격이나 소유나 관계나 이런 거를 지배를 해서 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와서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똑똑이가 되고 말아요. 헛똑똑이가 되고. 에? 그래서 정통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철저히 인식하다. 사전적인 어원은 이것이고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노련하다, 전문가, 이해하다, 통찰력, 성향, 기질. 그러니까 뭐를 아는 것도 성향 따라서 안다는 거예요. 기질 따라서 알고요. 통찰력이 뭡니까? 열심성보다 방향을 탁 파악하면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수단, 사고, 판단, 의견 이런 것이 고전 헬라어입니다. 이런 게 유래됐어요. 그래서 알다, 알아주다, 깨닫다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알지니 이것은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디포 2인칭 복수입니다. 그죠? 중간디포. 중간디포는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시나무 열매면 어쩌겠느냐 이거예요. 여지까지 목사로 살았는데, 장로로 살았는데, 고급 직분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다요.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서기관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제자들한테 다 하는 거예요. 소문 들어서 깨달으라고. 그래서 오늘 보면 중간 디포는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그럼 지적받기 전에 네가 무슨 나무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엉겅퀴나 가시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21절 저 뒤편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지옥 간다 이 소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 뒤편 미래까지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법 현재 등록된 2인칭 복수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향을 파악을 하는 것이 지금 명령형입니다. 에? 직설법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분해가 두 가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태까지 하고 다니는 그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에? 에. 교회에서 달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아우투스 메테 신뢰 구신.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들을 알아낼 것이다. 그들이 거두지 않는다. 뭐라고요? 아포 아간톤 스타필라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들이 거둘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래요. 단물만 빠는 허기진 인생들을 보면 가시나무 보면서 자기가 포도나무인 줄 알아요. 예? 엉겅퀴면서 무화과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자신들은 어디 간다고 믿어요? 천국 가고 상급 받는다고 믿어요.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말만 유창하게 한다고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우투스 그들이 메티느냐 실레쿠신 따겠느냐 그죠? 그들이 거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는 포도를 거두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를 거두지 가시나무가 포도를 거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전 인생이 해결됩니까? 한 번 은혜 받으면요 죄에 대한 깨달음밖에 없어요. 한 번 깨달았다고 막 과거부터 미래까지 과거는 우리가 타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재에서 현재의 결정과 노력이 미래의 열매를 맺잖아요. 에? 그럼 현재에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실레쿠신 그들이 거두지 않는다. 따겠느냐? 뭐 따겠느냐? 따는 게 뭡니까? 의문사, 접두사, 그 다음에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 그들이 진짜로 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원형은 실레코입니다. 실레고. 신 플러스 레고입니다. 신이라는 전치사는 역격을 취해서 함께 남다, 함께 가다, 동반하다, 따르다, 경험하다, 견디다, 뭐뭐와 같이 동시에 이런 전치사입니다. 플러스 레고는 말하다,
말씀하다, 의논하다, 여쭙다, 대답하다. 그러면 따는 게 뭐냐? 성경적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딴다 이거예요. 성경과 함께 전체자 역격을 취해서 함께 동시에 동반 따르다 경험하다 견디다 이거니까요. 에? 말씀을 견디면서 말을 하면 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견디면서 따는 사람은 포도나무 열매를 딸 것이고 견디지 않고 따는 사람들은 가시나무 열매를 따겠죠. 에? 에. 그러니까 언행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근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만 포식하면 되는 거냐 이 말이죠. 함께가 중요한 거지. 신이라는 전체에서 함께가 중요한 거지. 뭐랑 함께 하느냐. 말씀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에?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집합하다, 주어 모으다, 교전하다, 결혼으로 결합하다, 결론을 짓다, 곡식을 거둬들이다. 이것이 고전 헬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어원은 따다 뽑다, 거두다 담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포 아간톤 스타필라스, 가시나무로부터 포도송이를, 그런 뜻이에요. 직역은, 의역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이런 뜻이고요. 자, 가시나무입니다. 아마 가시나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교회에. 에? 뭐 부탁하면 거칠게 이유되고, 그죠? 에. 가시나무 명사 소유격 여성 복수.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가시를 소유하고 살아가요. 상처를 소유하고 살아가요. 미움을 소유하고 살아가요. 불만을 소유하고 살아가요. 갈등을 소유하고 살아가요. 그럼 소유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것이 튕겨 나와요. 그러면 이 가시나무예요. 명사 소유격 여성 복수니까 교회 안에 가시나무가 많다 적다? 많다, 그죠? 원형은 아간타, 아크메네 소리됐습니다. 부사로서 뾰족한 끝. 가시나무는 이제 뾰족해야 찔르니까 무슨 말을 하면 자기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정의 목적격 예소이래돼서 바로 지금 현시점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현시점에서 앉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시나무다 이 말이죠. 에?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고통, 가시 돋친 말, 정신 착란으로 죽게 하다. 이 가시나무는 정신 착란으로 죽게 만든대요. 얼마나 세게 말을 하는 것인지. 그럼 오늘 보면 가시나무 상징성을 봅니다. 첫째는 폭군을 말합니다. 사사기 9장 8절 폭군.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에? 재직할 때도 무슨 뭐 할 때도. 그 다음에 고통을 상징합니다. 잠언서 26장 9절 고통을 주면 가시나무예요. 에? 찌르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막 뭘 가지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찌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따겠느냐에서 말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겠느냐에서 말로 무엇과 함께 말로 찌르는 겁니까? 자기 사정과 함께, 그죠? 그 다음에 파면, 이사야 파멸, 이사야 34장 13절 그 다음에 심판, 호세아 2장 6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16절 결실치 못함, 마태복음 13장 7절 사단의 사자,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바울이 간증하죠. 사단의 사자가 나를 잡았다. 그러면서 무엇을 따는 걸 원한대요? 단물만 빠는 허기진 인생이 스타필라스, 포도를 따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때 남에게 상처 주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독선적으로 살고 그랬으면서도 자기 신앙은 포도신앙이라는 거예요. 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에? 자, 포도나무란 말은 스타필라스, 직역은 포도송이들을, 그죠? 의역은 포도를, 이렇게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 자, 가시나무는 소유격으로 기록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목적격으로 기록했습니다. 목적이 누구한테 있으면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교회한테, 직분한테, 순종한테. 그죠? 대부분 뭐에 목적격이 있습니까? 영적인 거에. 그러면 영적인 거에 목적이 있으면 포도나무고 육적인 것에 목적이 있으면 포도나무 아니에요. 그저 편안하고 잘 살고 그저 나만 행복하고 그죠? 네. 그러면서 여성 복수니까 목적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이런 말에서 예수님 상처 받으셨을까? 그죠? 우리 말을 하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이중성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죠? 훈련생은 상처 없이는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왕자가 선생님한테 훈련 잘못 받으면 혹독하게 받는 사람들은 똑똑한 임금이 되어져서 나라를 잘 지키고 영토도 확장이 되지만 다 달래줘. 싫어 싫어 싫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전하. 이렇게 쓰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져요. 에? 여러분, 의지를 고쳐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령은 스타필레 스테포라는 할머니 어근에 소연이 됐습니다. 포도나무는 화관을 쓰다, 왕관을 쓰다, 월계관, 상, 보수, 장식, 자랑, 면류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왕관은 왕만 쓰잖아요. 면류관은 천국 가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내 목적을 제쳐놓고 예수님 목적으로 가니까 내 목적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보상이라고 그럽니다. 목적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만 순식간에 오는데 나를 상금을 주려고 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지. 그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막 섭섭하잖아요. 왜 이런 거를 나를 시키느냐고. 그래서 면류관, 계시록 14장 14절. 그래서 왕의 지위, 고귀한 지위, 상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복. 참 여기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목적격이 되어져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잘 이렇게 참아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됐으면 가시나무가 아무리 찔러도 안 아파. 여러분, 자식들이 무슨 소리 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에? 아프면 내가 조금 덜 된 거예요. 에? 그래, 나를 많이 찔리고 철 들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봅니다. 이제 고전 헬라는 포위하다, 승리, 축제, 예배, 명예, 왕권, 왕관, 자랑. 그래서 포도, 포도송이로 번역이 되셨습니다. 지금 가시나무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에이? 그럼 포도나무 상징성을 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그죠? 예.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뭐예요?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얕게 들어오니까 상처가 많고 오해가 많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뜻이 있냐면 번성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14장 7절. 포도나무는 번성합니다. 포도 한 송이 열매를 보세요. 많이 맺혔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7절. 그 다음에 평화를 말합니다. 왕상 4장 25절.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님이시니까 평화롭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목적이 예수님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주십니다. 에? 평안을. 그 다음에 이제 아포트리볼론 또는 엉겅퀴로부터 시카 무화과를, 그죠? 하나 해가지고서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예화를 드는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이렇게 예화를 드는 거예요. 아포트리볼론, 그죠? 또는 엉겅퀴로부터 시카 무화과 열매를, 그죠?
직역은 그겁니다. 오늘 적어봅니다. 트리폴로는 엉겅퀴입니다. 트리폴론 엉겅퀴.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 이 찌르는 거는 다 소유격이에요. 예? 찌르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목적격입니다. 열매를 매서 누구한테 줄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엉겅퀴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유를 해서. 예?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트리폴로는 트리폴로스입니다. 문장은 합성어입니다. 트레이스라는 수사입니다. 속격, 역격, 지배, 전치사. 수사. 그래서 셋, 사흘, 세 번. 이런 수사와 플러스 벨로스. 화살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그러니까 이 엉겅퀴라는 것은 새 화살에 불을 붙여서 쏘는 거를 엉겅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사, 속격, 역격, 이 수사 이 셋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완전히 덕다운 될 때까지 내가 말을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내 속에도 아주 시원할 때까지 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 속성이 뭐다 오늘 보니까? 트리볼론, 그죠? 엉겅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서 쏘는 거지요.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세 개의 뾰족한 무기에 독약처럼 쏘는 맛, 세 개의 뾰족한 그 화살에 독약을 붙여서 쏘는 것처럼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 가시가 많은 다른 식물에 해로움을 주는, 그죠? 이 엉겅퀴는 이제 다른 식물에 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해로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엉겅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한을 소유하고 다녀서 소유격이니까. 에? 한이나 미움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뭘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음으로. 에? 나를 예배 시간에 오픈을 하는 게 아멘이에요. 사단은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아멘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예? 괜히 화가 나요? 그럼 그게 안 나가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잠깐 봤는데, 수술하는 의사가 휴가를 가가지고 응급 환자가 들어갔는데 전화를 해서 왔어요. 아들이 이제 위급해가지고, 아들이 위급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고칠 수가 있느냐고 아버지가 이 자녀 아버지가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의사한테 그렇게 항거를 합니다. 이제 수술 들어가는데도 막 불평하는데 수술을 다 끝마치고 나와서 방긋 웃으면서 이제 괜찮아졌다고요. 예?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근데 다음에 이제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응? 간호사가 나오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온 거예요. 완전하게 수술을 잘했다고 했는데도, 에? 거짓말하는 줄 알고. 에?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의사 선생님 아드님이 어제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 예식장에 장례를 치르다가 전화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정을 알지를 못하면 같이 도친 말을 해요 안 해요? 진짜로 고쳐졌는데도 이제 막 끝났으니까 빨리빨리 가서 장례를 치려야 돼요 안 치려야 돼요? 그러니까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카, 무화과나무를 이제 엉겅퀴에서 뭐를 우리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날마다 나무를 찌르는 소리나 하고 다녔는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해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에? 그게 오늘 단물만 빠는 허기진 인생이에요. 달라고 안 해도 예수님은 다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엉겅퀴를 장징성을 한번 봅니다. 첫째, 엉겅퀴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받은 표시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남자분들이 직장에 가면 뭐에 많이 걸려요? 엉겅퀴에. 그죠? 그래서 직장 상사가 엉겅퀴면 참 힘들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죄값이구나. 그 다음에 황폐와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34장 11절 13절. 그 다음에 그릇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 다음에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독보리라고 그럽니다. 욥기서 31장 40절. 엉겅퀴를. 그 다음에 찔레라고 그럽니다. 스바냐 2장 9절. 그 다음에 가시나무로도 번역됩니다. 왕하 14장 9절. 그 다음에 가시덤불로도 번역됩니다. 잠언서 24장 30절. 자, 이제 무화과나무하고 기도합시다. 무화과나무. 네, 무화과나무는 시크합니다.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예요. 원형은 시콘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거에 비교하면 중성이에요. 중성. 원형은 시콘입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 안전의 축복에 참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화과의 나무의 상징성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두 번째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왕하 4장 25절.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10절. 또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열조를 상징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의인과 악인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10절.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6장 13절.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구토스판 덴트론 아가돈. 이와 같이 모든 좋은 나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카르푸스 좋은 열매를 맺고, 칼루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도테 사프론 덴트론 못된 나무마다 가르푸스 보테 투스 보이에이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는데, 후토스는 이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반 뭐뭐마다 덴트론 나무. 그렇죠? 덴트론 나무는 명사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덴트론입니다. 문장은 고전 헬라어 가보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다 이런 말이 됐어요. 여기서는 뭐를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좋은 나무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많은 교회일수록 십자가를 감당을 잘해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명사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중성이에요. 아가돈 좋다. 좋은. 형용사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좋다는 것은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은 누가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거지. 예? 형용사니까. 예? 근데 수준이 있는 사람은 진짜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수준이 없는 사람은 어지간한 것도 그냥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형용사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원형 아가돈 선한 착한. 고전 헬라어 가면 이해가 확 되어져요. 신격화에 의해서 발생하다. 신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겸손한 복종입니다. 복종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야 사탄이 틈을 안 타요. 복종하면 사탄이 틈을 안 타는데 말만 그럴듯하게 가다가 보니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이 보존되어 있다.
이것이 좋은 거예요. 첫째는 신격과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이 보존되어져 있다. 그것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나무에는 항상 구원을 가져다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선한, 착한, 적합한, 내적 가치로서의 완전한. 좋은 것은 내적 가치로서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친절한, 옳은, 좋다는 것은 친절한 거래요. 그죠? 네. 그래서 청렴한, 덕이 높은, 정숙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청렴한 건 깨끗한 거죠? 덕이 높은 것은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선, 양심, 선행, 형용사로서 선하다, 명사로서 물건.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게 뭐예요? 물건을 다 밀어주는 거예요. 가르푸스, 칼루스, 포이에이. 열매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전페롤에. 칼루스, 아름다웠다.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형용사 목적격 남성 복수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누구에게 목적이 있으면 아름다워져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목적이 있으면 사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목적이 나의 살림살이고, 목적이 나의 가정이고, 목적이 나의 비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계속 틈을 타는 거죠. 이 칼루스는 형용사 남성 목적격 복수입니다. 원형은 칼로스입니다. 이 칼로스, 요것만 하나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칼로스. 고전 헬라가 보면 건강한, 강한, 뛰어난, 탁월한, 적당한, 이런 어근에서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하면 여러분 흔들리질 않습니다. 강하면 아름다워요. 왜요? 흔들림이 없으니까. 오늘 한다고 했다가 내일 안 한다고 했다가 이게 어디다가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왜요? 영을 막 확 퍼주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니까. 약한 사람이 영 또 많이 받아보세요. 또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알맞는, 어울리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항상 넘치면 아름답질 않아요. 에? 알맞고 어울려야만 합니다. 그 말 할 때 해야지. 날마다 그 말 하면 힘들어요. 재밌는 것도 한두 번 해야지. 계속 해보세요. 들은 거. 안 웃어요. 들은 거는. 그 다음에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선과 악을. 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것이고, 악은 루시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적당한 때 쓰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죽을 자리에 그냥 적당한 때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좋다, 착하다, 마땅하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우면 병도 나서요. 선하다. 여기도 또 선 나오죠? 좋은 것도 선인데. 옳다. 잘하다. 유익을 얻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단물만 빠는 허기진 인생. 기도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앞에 헌신은 전혀 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 거 막 가져가기에 급급한 신앙인은 혹시 없습니까? 그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다 보면 서비스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다 보면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최고 정리가 영정리입니다. 에? 영적인 거, 퓨니마티코스, 내 거냐 예수님 거냐, 이것을 분별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허기지지만 예수님 것을 그렇게 함부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에? 은혜 받으면 은혜의 통로로 다 주시고, 말씀 시간에 깨끗해지고, 결단하면 그 영이 찾아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또 오잖아요. 에? 이 천사가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시간에 오늘 또 나는 무슨 나무인가? 오늘 나무 네 가지 다 했나요? 에? 네 가지 다 했죠. 에이.
이 나무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무슨 나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시간에 혹시 나는 가시나무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깊이 회개하셔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가 회복이 되어지고 부활이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이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